템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캄! 안녕하세요, 부자캠퍼입니다. 오늘은 울산 울주에 있는 작계천 오토캠핑장을 왔습니다. 여기 작천정이라고 유명한 곳에 달빛 야영장, 별빛 야영장, 그 작계천 야영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그 중에서 보니까 오토캠핑장이 자리가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예약하고 와봤고요. 여기가 정말 깔끔하다고 이때까지 소문은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시설 자체도 엄청, 역시 여기 군에서 하는 건가? 아무튼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라 엄청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데크 자리인데 제가 깜빡하고 데크 팩을 안 들고 왔어요. 이게 저번 주에 샀던 그 하이드 오프 필드 터프를 들고 왔는데 길이 때문에라도 데크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관리 사무실에서 데크팩을 빌려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가서 데크팩 먼저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금요일날 일 마치고 왔는데 희한하게 날은 더운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제 옆에 사이트도 지금 텐트 치다가 텐트 넘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도 타프 칠 때는 조금 주의해서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가지 걱정인 거는 전에 운문댐 하류보에서 부러졌었던 그 캠토리 슬라이딩 폴대를 들고 왔는데 이 똥바람에 견딜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왜냐면 필드 타프가 약간 무거운 편이라서 금방 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연박이세요? 아니요, 오늘 하루만. 네. 내일 나가시기 전에 조식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네. 분실 하시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개당 2,500원씩 저희가 받습니다. 네. 대여는 공짜로 하는 대신에 그런 거는 선생님 잘못 해주시고 내일 나가시기 전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데크팩 무사히 빌렸습니다. 전에 청도 운문댐 하류보에서 슬라이딩 폴대 하나 부러먹었는데 아직 또 남아있는 이유가 총 4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부러져서 이제 3개 남았는데 오늘 하루만 좀 견뎌줬으면 좋겠네요. 세팅하려고 하니까 바람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얼른 세팅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날이 너무 덥습니다. 저번 주 가방 그대로 챙겨 나왔거든요. 텐트는 해먹 텐트는 안 되니까 그 마시모 전에 실어 놓은 거 차에 실려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역시 타프는 하이드 오프 필드 타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텐트 세팅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터질 것 같거든요, 더워서. 옛날 같았으면은 이 앞에 천도 흐르겠다 그냥 물에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갈아입을 옷도 안 들고 오고 수건도 전혀 안 들고 왔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아, 오늘 물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나이가 들긴 들었네요. 만약에 그냥 좀 더 어릴 때였으면은 날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옷 입은 채로 들어갔다가 햇볕에 말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물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뒤처리가 너무 귀찮은 거 있죠. 앞자리가 바뀌고 나니까 확실히 조금 더 게을러지네요.
이래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다프볼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일단 한 개 더 세웠는데 이거까지 부러지면은 진짜 타프만 철수하고 있던지 아니면 집에 가야 됩니다. 오늘 진짜 날씨 전혀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이 정도로 바람이 불지는 몰랐네요. 근데 오늘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폴대가 너무 허약합니다. 진짜 다행히 저녁 6시 반쯤 되니까 바람이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텐트 쓰러지고 난리 났던 그 사이트는 결국은 잠시 앉아 계시더니 도저히 바람 많이 불어서 안 되겠는지 철수를 하셨고요. 저도 다행히 저번에 한 세트 중에 한 개가 부러지고 남은 한 개가 있어서 다시 추스려서 이제 시작했는데 잠시 여기 그늘에 피신해 있다가 그 저녁 챙겨 먹도록 할게요. 이곳 캠핑장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불산 국립공원에서 운영을 하는 캠핑장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엄청 저렴합니다. 지금 비수기 기준으로 저는 이 오토캠핑 사이트를 1박에 25,000원을 주고 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라 해도 1박에 30,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시설도 엄청 깔끔하고 괜찮은데 요금이 싸다 보니까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오늘 별 기대 없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때마침 오토캠핑 자리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테크 사이트인데 나중에 제가 수채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데크 위에서는 수채를 사용하면 안 돼서 저기 나중에는 저 차 옆에 가서 그 수채 피어서 고기를 구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해지기 전까지만 조금 더 쉬다가 나중에 저녁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따로 매점은 없고 다리 반대편에 GS25시 편의점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먹을 햇반사로 잠시 가볼 건데요. 저렇게 다리 건너편에 커피숍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서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따로 그 차단이는 다리 말고 여기 편의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별빛 야영장에서는 좀 오기 힘들 것 같은데 저기 자켓천 오토캠핑장에서는 너무 오기 엄청 편하겠네요. 어디 보자. 편의점 규모도 꽤 큰 편이어서 웬만한 물품들은 이곳에서 다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햇반이 저 있네. 2,100원이요. 여기 그 영업은 그러면은 24시간 하는가요? 아.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여기는 일반 캠핑장 그 매점이랑 틀리게 24시간 영업을 하신다네요. 그리고 여기 GS25시도 있지만 저쪽 편에 보시면은 또 CU도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것도 있어서 음식 같은 것도 포장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오늘은 너무 느긋하게 멍 때렸는지 벌써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 조금 조용히 음식만 먹다가 자보도록 할게요. 진짜 어제는 너무 여유를 부렸더니 저녁 챙겨서 이제 저녁 먹을 때쯤 되니까 시간이 벌써 9시가 넘었더라고요. 다른 텐트 쪽에는 보니까 다들 조용하게 안에 들어가셔서 계시길래 저도 조용히 밖에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저녁 먹다가 잠을 잤고요. 오늘도 역시 날이 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밤에는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침낭을 엄청 얇은 걸 들고 왔었는데 떨면서 잤습니다. 따로 전기장판도 안 들고 와서 조금 추웠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아침에 또 엄청 일찍 눈이 떠졌거든요. 커피 한잔 먹으면서 좀 앉아서 쉬다가 이 캠핑장 한번 둘러보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도 지금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모든 게 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이 시간마다 순찰을 도시더라고요. 그 확인하는 시스템인지 그 저 사이트 번호 있는 쪽에 카드를 찍으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매너 타임이나 이런 것도 엄청 잘 관리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새 맨날 챙겨야지 하면서 까먹고 안 챙기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5핀의 칼이랑 주전자를 요새 맨날 깜빡하고 안 챙깁니다. 요새는 자꾸 미니멀로 다니다 보니까 주전자를 항상 까먹네요. 근데 확실히 조금 더워지면은 딱 이 정도 세팅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챙겼다가는 세팅할 때나 철수할 때 완전 죽어나죠. 땀 진짜 한 바가지 흘릴 겁니다. 올해 여름이 역대급으로 덥다고 벌써 아직 이제 5월달밖에 안 됐는데도 이래 더운데 올여름 어떻게 캠핑 나갈까 싶네요. 두 달 정도는 죽었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캠핑장을 한번 둘러볼 건데요. 제가 있는 곳은 작계천 오토캠핑장 2번 데크입니다. 제 저 옆으로 1번 데크가 있는데요. 1번부터가 입구 쪽이 제일 가깝고 여기 총 20개의 데크가 있거든요. 일자로 이런 이 길 따라서 양옆으로 데크들이 있는데요. 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저기 5번 앞에 그 화장실이랑 개수대랑 샤워실이랑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6번 앞에도 개수대랑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5, 6, 7번 앞에 이렇게 여기는 개수대고요. 저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같이 있고 그 화장실 옆으로 분리수거장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시설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가격 자체도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찾아오고 싶은 곳이네요. 거기다가 이곳은 조금 특이하게 원형 데크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약간 편의점이랑 커피숍이 보여서 조금 그런데 이쪽 사이트들로는 앞쪽에 천이랑 숲이 잘 보여서 오히려 좀 더 좋네요. 그리고 여기 바로 위편에 저기 보시면은 저쪽이 이제 별빛 야영장이라고 해서 일반 그 오토캠핑이 아니고 짐 내리고 난 다음에 차는 지정주차를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 같은 경우는 이제 숲속 데크라 일반 잔디밭 데크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가볼 것 같고 오늘 이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캠핑장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솔직히 앞에서 물놀이 하는 거 말고는 아이들은 같이 와도 별로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산책 정도? 천 옆으로 산책로도 있어서 산책 정도는 하기 좋은 곳인데 방방이라든지 놀이기구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 심심해 할 수도 있겠네요. 대신에 이제 좀 더운 날에는 앞에서 물놀이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아직은 비가 많이 안 와서 어제 봤을 때 앞에 이끼도 많이 끼어 있고 좀 그랬는데 여름 장마철 지나고 나면은 또 물이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준비하고 내려가야겠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